KBS 청주 개국 77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공연도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한동안 접할 수 없었던 흥겨운 무대가 마련됐는데요. 함께한 시민들과 출연진들의 표정을 화재 현장 이곳에서 담아봤습니다. 저희가 이런 활동을 많이 못했었잖아요. 못했었는데 그런 게 더 활성화가 돼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동안 많이 우리가 움츠렸던 것들이 많이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개국 77주년 기념 음악회 같이 행사 같은 거 되게 많이 열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시청자들도 이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공연을 많이 접하고 좀 더 많이 공연을 했으면 좋겠고 나중에 저도 꼭 KBS에 출연해보고 싶어요. 방송국은 많지 많아도 그래도 우리나라 얼굴은 지금대로만 잘 유지하고 나가서 더 발전은 있어야지. 그러나 사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국군 장면 중에서도 한 명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0대들이 많이 웃을 수 있고 그리고 젊은 세대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뉴스로 많이 꾸며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청주 KBS 77주년 개국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키운 이병철입니다. KBS 늘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모든 프로그램 그리고 특히 보도 정말 뉴스만큼은 대한민국 최고 아니겠습니까? 뉴스 같은 이런 딱딱한 프로그램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행사가 있어서 너무 좋고요.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 시민들한테 이렇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행사나 프로그램들을 많이 제작해 주시고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77주년에 이렇게 무대에 서는 거라 더 뜻깊고 좀 더 추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일단 올 때마다 뭔가 새로운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올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충청북도에 어떻게 보면은 길잡이가 되는 방송. 모든 우리 삶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럴 중요한 방송입니다. 지금까지 참 많은 세월을 우리와 함께 해왔고 지금도 우리에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방송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진심을 축하드리고 또 그동안에 이 방송이 있기까지 정말 고생 많으신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 그리고 방송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올립니다. 다이빈트 아이브 안녕하세요. 아이브입니다. KBS 청주 총국 개국 77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청주에 올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뻤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의 공연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KBS 뉴스 아이브였습니다. 아이브입니다.